처음 먹는 사람 무슨 맛인지 몰라요. 아무 맛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먹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면 맛이 좀 당긴다. 그 다음에 또 와요. 그럼 또 오면 이제 좀 내가 먹을 맛 알았다. 그래서 이거는 두세 번 먹어보면 그때서 이제 그 맛을 알아요. 그때 배달이가 아마 내가 알기엔 다른 건 별로 없었고 냉면 배달이 많이 했어요. 목판이 한 판에 이제 10개가 들어가거든요. 20개까지 이제 두 판을 지고 나는 어떻게 하냐. 나는 조그마니까 육수진저를 들고 가요. 그 옆에 철철 쫓아가서 갖다 주고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배달을 했죠, 많이. 냉면이 다 질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평양냉면은 모밀이 한 80% 90% 되게 평양냉면이에요. 평양냉면은 가루 배합이 힘든 거예요. 이제 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각집마다 맛이 틀리는 조건이니까. 물보다 고기가 많을 정도로 넣어가지고 그걸 계속 우려내서 졸이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그 진육수 가지고 본육수를 만드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무엇보다도 음식의 맛이죠. 특히 이제 냉면 육수. 그 옛날 그대로 방식으로 지금 있는 그 육수를 계속 이어줬으면 하실 거예요. 제가 섣불리 손보지 않고. 근데 또 그것도 저한테도 그게 맛있고 맞는 방식 같으니까는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서 사시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이민을 가신 분들이 30년 만에, 40년 만에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맛이 안 변한 것 같다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다음에 또 오게 되면은 그때도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때도 있을 거라고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오시라고.